10분 쉬는 거 음소거 해제하시고 그 지금 중학교 선생님들 오신 선생님들은 오늘 강의 끝나고 카톡을 주시면 제가 이 파워포인트 그냥 저작권 프리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올해 잘 준비하셔서 내년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네. 내년에 학부모총회 때 꼭 하셔서 학부모님이 바뀌면 아이를 바꾸는데 가장 효과적이더라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럼 이 교시는 여기 자 재밌는 건 뭐냐면 이응 지읒이에요. 그죠? 시옷 이응 지읒. 자, 시옷 시옷감은 무슨 감? 소속감. 요거는 우월감. 요거는 자존감. 자존감. 네, 좋다. 보통 그 이 온라인 수업할 때 음소거로 하도록 하는데 집에서 이렇게 뭐 왁자지껄하게 이렇게 서로 하니까 더 실감나고 좋은데요, 저는. 네. 자, 그러면 이 시옷시옷감과 지읒지읒감을 하는 방법. 자, 첫 번째.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데는 역시 뭐가 최고다? 칭찬. 네. 근데 문제는 칭찬을 찾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 왜 힘든가 하면 저는 사실 칭찬이라는 말보다 인정이라는 말을 더 잘 씁니다. 인정이라는 건 그랬구나 이거예요. 그랬구나, 너 바뀌었구나 이거. 오늘은 일찍 들어왔구나, 오늘은 일찍 일어났구나. 이거를 저는 근데 보통 이제 칭찬이라고 하시지만은 그거보다는 인정, 애가 변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고, 그 인정의 기준이 그때그때 또 어머니들이 선생님도 마찬가지인데 아이들을 인정하는 기준이 자꾸 왔다 갔다 한다. 뭐가 칭찬의 기준이어야 된다? 과거. 내 아이의 과거여야 돼요. 내 아이의 과거, 어제 이랬어. 혹은 한 시간 전에 이랬어. 1년 전에 이랬어. 그런데 이 아이가 여기서 변했어. 그러면 그걸, 너 이랬구나 하고 딱 알려주는 거. 엄마가, 선생님이 그걸 알고 있다는 걸 애에게 알려주는 거. 이게 제대로 칭찬하는 법이더라. 자, 그럼 좀 더 실감나게 설명 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맨날 나무 칼만 깎던 아이 이야기인데, 요거는 오늘 시간상 요건 좀 뺄게요. 다음에 기회 있을 때, 내 자녀의 강점 찾기. 이란 주제로 할 때 소개를 드릴게요. 얘는 맨날 학교에 와서 나무 칼만 깎고요. 근데 제가 올린 이 유튜브 영상 중에 조회수가 1위예요. 수십만입니다, 조회수가. 얘는 그래서 나무 칼만 깎아서 뭐 했을래? 이랬는데 우리들이 알고 있던 그런 직업의 시대가 아니죠. 이건 뭐 시간이 뭐. 또 얘는 맨날 밤새고 어몽 이걸 마인크래프트라는 건데 이것도 이제 다음에 기회 있을 때, 그러니까 게임 속에도 재능이 있고 거기에 칭찬도 있습니다. 할게요. 이것도 오늘 간단하게만 소개드리면 이거는 600 그다음 옛날에 한 반에 60명 하던 시절에 600명 중에 597등. 몇 등? 597등. 그 애가 영어 단어를 이렇게 만화로 표현해 준 거예요. 94년도에. 그러니까 우리는 뭐 재능이 없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공부는 국영수만 공부가 아니에요. 얘 만화가 됐겠죠. 예. 그리고 아까 얘 맨날 이 마인크래프트 게임 했던 애, 얘 방송 BJ예요. BJ. 예, 아프리카 TV에서 BJ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음에 있을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칭찬법만 집중해서 하겠습니다. 예, 칭찬의 기준은 뭐라 그랬죠? 내 아이의 뭐? 과거를 기준으로. 근데 이름하여 이제
누가 ADHD라는 애들이 오토바이 절도 전과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가끔 방송에 오토바이 타고 막 애들이 폭주하는 애들 있죠. 그 아이들 중에 ADHD가 있는데 그것도 역시 뭐에 실패한 아이들이에요. 관심 받기에 실패한 아이들입니다. 저희 반에 3월 2일 날 교실에 들어갔는데 아침 자습 시간에 자습이라고 하면 조회 시간에 애가 자고 있어. 가까이 가봤죠. 그랬더니 애가 자는데 귀에 이만큼 빵꾸가 나 있어. 귀걸이 하고 다녔다는 얘기지. 그리고 또 아침부터 내내 자다가 점심 먹고 가든지 아니면 허리가 자는 것도 허리 아프니까 엎드려 자니까 그럼 슬그머니 사라져요. 그런데 이 오늘 어머니들이 오신 게 잘한 건 뭐냐면 이거 보세요. 얘가 3월부터 6월까지 수업 시간에 내내 잠을 자는데 그러니까 밤새 폭주하고 걔 말이 있어. 나중에 밤새 폭주하다가 두세 시 서너 시쯤에 성수동에 오토바이 어디든 놔두고 소주 하나 사이다 하나 칵테일 해서 그거 쭉 마시고 집에 가. 그러다가 아빠가 깨우니까 할수 없이 학교 나와. 그러니 얘가 오늘은 볼펜 들고 있나 있겠군요. 근데 6월 어느 날 얘가 진짜 볼펜을 들고 잔 거야. 저는 너무 놀랐어요. 아니, 얘들아, 아무 개가 볼펜 들고 잔다? 일단 애들 다 뒤집어졌어. 저 자식이 왜 볼펜 들고 자? 아무것도 안 하는 놈이 그 뜻이에요. 애들이 책상 두드리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상상이 안 가시죠? 지금 애들이 이렇게 낯섭니다. 애들이 막 책상을 두드리니까 얘가 깼어. 짝한테, 야, 왜 그래? 선생님이 너 볼펜 들고 잔다고 칭찬하셨다고. 사실은 칭찬한 건 아니고 저도 놀랐을 뿐입니다. 근데 그 다음날 얘가 우리 반 애들은 하나씩 하나씩 뜯어봐. 1번부터 끝까지 다 살펴봐. 다 얼굴을 뜯어봅니다. 왜 봤을까요? 칭찬 하나 관심 갖고 싶어. 아닌데. 왜 쳐다봤을까? 애는 그날 처음 본 거예요, 친구들을. 그 정도 돼야 ADHD입니다. 처음 봤어, 처음. 그러니까 신기해서 어떤 동물들이 있나 본 그런듯이 본 거예요. 근데 저도 속이 참 좋죠? 그런 꼴 보고 사니까. 저는 그런 거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비둬요. 내비둬. 지혜의 그 목소리 내비둬. 열받을 때 제가 부르는 속으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같이 불러보실까요? 시작. 내비둬. 지혜의 그 목소리 내비둬. 낯선 행동을 대하는 최초의 리더십은 못본 척하는 겁니다. 선생님도 그렇고요. 어머니, 아버님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낯선 행동할 때그 일일이 뭐 한다 디스한다고 그래, 뭐라 그래. 일일이 지적하지 마시고 그냥 못본 척하는 것이 리더십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아이에게 일대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날이 이 아이와 부모님의 역사가 바뀝니다. 제가 휴대폰으로 문자로 아무개가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수업 시간에 잠을 안 잤습니다. 인정하고 격려해 주세요. 이렇게 문자를 3통 보냈습니다. 엄마, 아빠, 본인. 뭐 해달라? 인정하고 격려해달라. 그런데 다행히 이 아이의 경우는 아버님이 학부모총회 때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날 이 아이에 대해서 저한테 충분한 정보를 주고 가셨어요. 얘는 유치원 다닐 때부터 또 좀 이상했다. 애들은 다 끝날 때 제가 데리러 가보면 애들은 선생님 주위에 옹기종기 앉아서 텔레비를 보든지 하는데 우리 아들은 미끄럼틀 밑에 혼자 있거나 이랬다. 이렇게 솔직하게 커밍아웃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 아이를 나무랄 힘겨워하는 아이를 나무랄 수 있겠습니까? 얘가 뭐 때문에 힘든 거지. 그랬더니 그 다음 시간에 드디어 얘가 수업에 참여하고 또 문자 보냈죠. 오늘은 드디어 아이가 수행평가에 참여했습니다. 그랬더니 중간고사에 38등 했던 애가 기말에 17등 합니다. 그러더니 얘가 공부 모드로 변환이 됐어요. 그랬더니 졸업할 때 학교장상 모범상을 받았어요. 그러더니 건대 컴퓨터공학과 갔어요. 가자마자 매 학기 말에 애 아빠로부터 사진 한 장이 와요. 등록금 고지서. 등록금 고지서에 매번 전액장학금을 다 받았어요. 그러니 연세대학교 컴퓨터공학과로 편입하고 지금 연세대학교에서 석박사가 컴퓨터공학과 석박사 과정에 국가로부터 1년에 몇 천만 원씩 장학금을 받습니다. 네, 얼마 전에 선생님 죄송한데 아직 못 들어오시는 분이 계시다고 했어요. 네네. 네 분 계신다. 네. 화면이 두 개라서. 네. 아이고. 아, 뭐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녹화하고 있고요. 녹화한 거 그 리원중 홈페이지에 탑재해서 안내해 드리면 되니까. 자, 이건 이걸 이 드라마 같은 일이 왜 가능했어요? 인정하고 격려. 네, 인정하고. 예. 오늘 아무개가 볼펜 들고 잔다는 거. 그러면 볼펜을 들고 자는 게 세상 어느 아이에게 칭찬이 되겠어요? 그 아무에게도 칭찬이 안 되죠. 그러나 칭찬의 기준을 어디다 두면? 이 아이에다 두면. 그러니까 저는 3월 2일 날 애들한테 그래요. 선생님의 칭찬의 기준은 다 다르다. 너희들 출발선에서 그래서 변화했으면 선생님은 칭찬하니까 삐지지 말아라. 왜 쟤는 저거 갖고 칭찬하고 나는 칭찬 안 해주냐고 삐지지 마세요. 선생님은 그렇게 칭찬합니다. 라고 양해를 구합니다. 알았지? 자, 칭찬의 기준은 어디다 둔다? 내 아이의? 과거에 두셔요. 과거. 그 다음에 제대로 화내는 훈련 하겠습니다. 제대로 화내는 방법 연수 때 들어보셨을 텐데 아이 메시지입니다. 이거를 순수한 우리말로 하면 네가 화를 야 이렇게 화내시면 안 돼요. 부모님이 야 이러면 애들도 바깥에 나가서 갈등이 생겼을 때 야 이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로 화가 격앙돼서 싸움이 일어나죠. 어떻게 하시냐? 이렇게 세 마디로 나눠서 하시면 정확하게 화를 내실 수가 있어요. 네가 뭐뭐 하면 내 마음이 뭐뭐. 이때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영어로는 이래요. When you blah blah, I feel blah blah, cause I blah blah. 이거를 네가 뭐뭐 하면 내 마음이 뭐뭐해. 왜냐면 난. 다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가 뭐뭐 하면 내 마음이 뭐뭐해. 왜냐하면 나 이렇게 화를 내셔라. 남편에게도 남편에게 화나는 일이 있으시죠? 그럴 때 어떻게 화를 내셔라? 이렇게 화를 내셔라. 당신이 그러면 시작. 당신이 뭐뭐하면 내 마음이 뭐뭐해. 왜냐하면 난 시어머니한테도 착한 며느리로 사시면 안 돼요. 수명 단축돼. The good die young. 착한 사람 일찍 죽는다는 속담이 있어요. The good die young. 예, 착하게 살면 안 돼요. 좀 착하다는 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네가 뭐 어머니께서 그러시니 제 마음이 이렇게 연습 시작. 어머니가 그러시면 훈련 연습이 돼야 돼 이거. 뭐뭐해요. 내 마음이 뭐뭐해요. 왜냐면 전 그럼 시아버지한테도 친정아버지한테도 화 한번 제대로 내보자. 친정아버지가 주책이 없어졌어. 치매에 걸렸어. 치매 걸린 사람하고 그러면 안 되지만
아버님께서 그러시니 시작. 아버지께서 그러시면 대망 뭐예요? 왜냐하면 저는 자 이게 무슨 환액이냐고요? 제가 상담 사례입니다. 전화를 받았어요. 선생님, 애가 어제 외박하고 안 들어왔어요. 어느 어머니께서 저한테 그랬습니다. 애가 외박, 여자애가 중학교 2학년 여자애가 외박을 하고 집에 안 들어왔어. 근데 보니까 엄마 아빠 안 계신 아이 집에서 잔 것 같아. 이럴 때 어떻게 화를 내시겠습니까? 자기가 들어왔어. 열이 받아. 뭘 받으셨을 때 응. 어디 내가 외박을 하면 내 마음은 불안해. 왜냐하면 그렇지. 왜냐면 난 네? 왜냐면 난 너의 엄마. 응? 너의 엄마. 너희 엄마니까 엄마니까 걱정하니까 당연히 이게 대학 여대생이 서울 도시의 여대생하고 지방에 사는 여대생하고 누가 더 외박을 잘할 것 같아요? 지방이 외박이 하는 게 아니고요. 도시에 사는 애들이 외박을 더 많이 합니다. 우리 딸이 그랬어요. 왜냐면 이게 차표 택시 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집에 갈 수 있는 거라 어? 택시만 타면. 근데 이거를 믿고 술 마시다가 이제 뿅 간 거야. 그래서 요즘 원룸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그러면 원룸에 자고 오는데 어쨌든 저는 애비로서 걱정이 되죠. 왜 걱정될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걱정돼? 잘못될까? 뭐가 잘못될까 봐? 누구한테 잡혀갔을까? 아, 제가 이제 지탈하면 어이가 없어서 말도 못하고 씩씩거리고 있고 제가 그랬어요. 딱 들어가서 네가 외박했는데 아빠 불안하다. 왜냐하면 너는 남자가 아니라 여잔데 나가서 임신이라도 하면 그러면 임신하면 내가 니네 엄마 보니까 임신하면 이 전신 마취를 해야 되더라. 어? 네, 전신 마취 하잖아요. 안 해보셨구나. 전신 마취를 한대요. 해봤어요. 네, 죄송해요. 네, 그러니까 그 아빠가 걱정이 되겠니 안 되겠니 역으로 물어보는 거죠. 애가 뭐라고 말해요? 나는 괜찮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가 술 먹었는데 어떻게 알아? 너 지금 속박하고 그랬잖아. 제대로 화내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게 제대로 화내는 거랍니다. 정확하게. 그냥 야 너 말이야. 소리 지르면 여자애들한테 어른이 소리 지르면 그건 훈육 효과가 거의 없어요. 여자들은 귀가 청력이 발달해서 웅거려. 아빠들한테 꼭 전해주세요. 여보 여보 화낼 때 이렇게 불려 화내는 거래. 애한테 소리 지르지 말고 애한테 소리 지르면 언어폭력이야. 당신 가정폭력으로 전과된대. 남편 잘 가르쳐주세요. 네. 자, 끝. 다시 한번 네가 뭐 하면 시작. 네가 뭐뭐하면 나는 뭐뭐해 왜냐면 난 네 세 번째는 이걸 먼저 해. 판공비를 잘 쓰자. 판공비를 잘 쓰자. 그건 무슨 일이냐? 지금 판단을 해줘야 되는지 공감을 해줘야 되는지 그 비유를 잘 헤아려야 된다. 그런데 살면서 이럴 때 애가 감정적으로 격앙돼 있을 때 그 기쁠 때도 그렇고 슬플 때도 그렇고 감정적으로 그렇게 흥분돼 있을 때는 충고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상하게 안 들어갑니다. 감정적으로 고조되어 있을 때는 그것이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충고가 맥히질 않아요. 그럴 때는 뭐부터 해주냐? 같이 느껴줘야죠. 아, 그럴 때는 공감부터 해주셔야 된다. 어? 제가 공감 훈련하겠습니다. 어느 날 중학교 1학년 딸이 학교가 떠오르더니 가방을 휙 던지면서 아빠! 회사에서 우리 탐탱이 제일 싫어! 이랬어요. 그럴 때 빵점 아빠는 뭐라 그러냐? 그러니까 내가 똑바로 하랬잖아! 아니면 또 이런 아빠 단탱이 뭐야? 담임 선생님을 단탱이라고 했다고 짜증내. 그러면 이 아이는 아빠랑 얘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안 하죠. 닫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애와 아빠 사이에는 유리벽이 생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남자들이 좀 단점이에요. 그랬어요. 공감을 해주면 그 마치 동의해주는 거로 착각했어. 내가 제가 4년을 그랬어요. 교직 초반에 내가 이러려고 살아야 돼? 내가 교사 역할 훈련이란 책에 보면 애들이 흥분돼 있을 때 공감 못 해주라는데 내가 뭐 이러려고 선생님 된다? 치사하게? 그게 아니라 동의가 아니에요. 공감이지.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일단 이 아이가 어떤 상태다? 흥분 상태. 공감해줘야 돼. 걔냐? 우리 딸내미가 담탱 때문에 전라 짜증났구나. 이렇게. 이걸 또 미러링이라고 그러는데 애 얼굴 표정 똑같이 담게 하는 거예요. 아주 쉽죠? 공감해주는 거 쉬워요. 애 표정 그대로. 애 표정 짜증났잖아. 아이고 우리 담탱 우리 딸내미 담탱 때문에 전라 짜증났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죠. 한 소식 다 같이 에고. 에고. 따라 에고. 해도 돼. 에고. 에고. 우리 딸이 안 탱탱했구나. 신났구나. 이게 이제 같은 교실에 있으면 옆에 부모님하고 같이 연습하셔야 되는 거야. 이제. 근데 이번에는 지금 선생님들이 이 세상에서 아빠 이 세상에서 이걸 해주세요. 그럼 제가 에고 이렇게 할게요. 역할극입니다. 시작. 이 세상에서 우리 담탱이 제일 싫다. 네? 얼굴을 막아. 얼굴을. 에고. 우리가 담탱이 짜증나. 이렇게. 다시 역할 바꿔서 제가 딸내미예요. 딸내미 역할합니다. 시작. 에고, 아빠, 이 세상에서 우리 담탱이 제일 싫어. 자, 발표해 주세요. 에고, 에고. 우리 딸내미가 담탱 때문에 전라 짜증났구나. 근데 이제 평소 선생님이나 어머니께서 속어, 이런 담탱이 이런 말을 쓰는 걸 싫었어. 그럴 때는 이때 하지 마시고 언제 해줘? 애가 심리적으로 규정됐을 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나 아빠가 자기에게 공감을 해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엄마나 아빠가 무슨 얘기할 때 습관이 되죠. 아빠가 내 말 들어줬으니까 나도 엄마 아빠 말 들어줘야지. 이런 태도가 되는 거죠. 여기 저는 우리 딸 말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한 글자예요. 애고 우리 딸님에게 담탱이 찰나 짜증났구나. 그러면 애가 뭐라고 그러냐? 응. 이 말 애들 키우면서 진짜 아름답더라. 그럼 우리 집 애들은 저보고 우리 딸님에게 그래. 아빠는 파일럿이야. 왜? 응, 파일럿? 왜? 무슨 말만 하면 비행기 태우잖아. 괜찮죠? 네. 오늘 한 거 선생님들 훈련하시면 어머니도 훈련하시면 애가 훌륭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 진짜로. 이렇게 잘한 아이가 어디 가서 갈등이 생겼을 때도 갈등을 풀고 리더가 되죠. 어디 가서 친구가 야
때 공감해 주잖아요. 싸움 절대 안 일어납니다. 학교 폭력이 왜 일어나요? 또 이거는 이제 기분 나쁠 때도 그렇고 또 기분 좋을 때도 기분 좋을 때도 그래요. 기분 좋을 때 어때요? 엄마 오늘 사회 100점 90점 맞았다 이렇게 들어왔어. 사회 90점 맞았다고 자랑하면 들어왔어. 근데 사실 그날 수학 시험도 봤어. 근데 빵점 엄마는 뭐라고 말해? 근데 수학. 이분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잘한 것만 해요. 이게 말이야. 내가 사회 90점 맞았으면 총 평균으로 올라갔는데 수학을 왜 그대로?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수학이니까 왜 거기? 진절 머리 내고 이제 그러면서 부모와 아이 사이에 뭐가 생겨? 거리가. 응? 벽이 생기는 거야. 벽. 네, 벽이 생기는 거야. 미러딩. 근데 애가 저기 미러딩이라는 걸 저 어디 유튜브를 봤어요. MIRROLING 미러딩 유튜브에서 우연히 본 건데 부부가 대화할 때 남편이 뭐라 그러면 아내가 따라하고 아내가 뭐라 그러면 남편이 따라하는 거라고요. 저도 그래서 애가 무슨 말이냐고 판단 안 해. 판단 보류. 그리고 애가 뭐라 그러면 그냥 그걸 그대로 따라하겠던 그랬더니 어느 날 그 딸내미가 저한테 아유 아빠 표정 쩔어 이런 거야. 아빠 표정 쩔어. 그게 쩐다는 말이 좋은 뜻도 있고 나쁜 뜻도 있는데 에, 기분 좋다 이런 뜻이죠. 쩐 표정. 자 그다음에 뻔한 얘기입니다. 뻔한 얘기인데 막상 되지 않는 거. 누구와의 소통이 중요하다. 부부가 소통이 중요한 거. 이것도 좀 뻔한 얘기 같지만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느 날 어머니들 이런 거 어느 날 남편의 밥 씻는 소리가 소름 끼쳐본 적 있나요? 밥 씻는 소리요? 밥 씻는 소리 쩝쩝거리는 소리에 소름이 끼쳐본 적이 있나요? 짜증나. 남편이 술 먹고도 막걸리 마시고 뿜뿜하면서 코 골고 그럴 때 몸서리치고 날로 차버리고 싶죠. 날로 차버리고 싶어. 이미 각방 쓴지 10년도 넘네. 서로 코를 골아가지고 집사람이 초등교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란히 자다가 나중에는 뒤집어서 자. 서로 코를 골아가지고 나중에 대각선으로 자고 그다음 애가 안 되겠다. 애가 아침 또 취직한 애가 분가를 해서 나가서 서로 각방을 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린 말씀 어느 날 남편이 밥 씻는 소리에 소름이 끼치더라 하는 게 40이 접어들면 물론 다른 분은 조숙하신 분은 30대에 경험하시는 40이 되면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거예요. 진짜 집사람이 나이 마흔에 저를 방학 때 저를 공격하는데 보통 부부간 부부싸움은 3일 가죠. 3일 가면 서로 피차 민망해서 뭐 핑계 대서 화해하는데 방학 내내 대화를 안 해 이 사람이 어떤 일로 삐졌는데 이상하다. 그때 도 닦았죠. 이상하다. 우리만은 왜 이러지? 근데 어떻게 좀 참았어요. 그때가 집사람 나이 40인데 그때 책방에 가서 이 책을 사오. 다시 태어나는 중력. 제가 오늘 검색해보니까 이 탐문화에서 나온 게 절판된 것 같아요. 중고도서만 있어요. 한 권 사서 어머니들 그 이 책 한 권 사가지고 복사해가지고 어머니들끼리 공부하셔. 서로. 선생님들도 사실 저는 이거를 3월 초부터 학부모님들한테 소개했어요. 그리고 어버이날 우리 반 애들 공동구매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도 어머니를 이제는 우리가 엄마를 케어해야 돼. 엄마가 우리를 케어하는 시기는 지났어. 왜? 두 번째 사춘기가 오든 두 번째 20살이 두 번째 사춘기가 첫 번째 사춘기 확 잡아먹는다. 갱년기.
완경기. 완경기. 이게 10년 전 완경기가 지금 49 우리나라 50 전후라고 하는데 그 증후군이 40대 초반부터 나타난다. 그래서 왜 남편의 밥 씹는 소리가 싫으냐면 난 원래 전쟁터에서 부상병이 이 자기 총 쏜 적군을 욕하는 게 아니라 누굴 욕하냐? 진통제 안 놔주는 위생병을 욕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머니들, 선생님들이, 어머니들이 이제 40에서 몸이 자꾸 힘들어. 그럴 때 누구를 원망하게 돼? 가장 가까운 전염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해서. 제일 많이 웃으시네. 건강하시나 봐. 그때 두 가지를 했어요. 집사람이 그때부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몸이 처지는 겁니다. 생리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저하고는 일주일에 한 번 가까운 산에 가서 막걸리 한 잔 마시. 집사람이 관절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운동도 관절에 무리가 없는 아쿠아로빅, 왜 물 속에서 풍덩풍덩 하는 운동 있죠? 그걸 다녔고, 그때부터 벌써 10년 다녔어요. 지금 40에 해야 될 일이 첫 번째가 뭐냐? 어머니들이 뭘 하셔야 돼? 운동. 그래야 남편 안 잡아먹어. 그 다음에, 한 시간은 운동을 해야 돼, 하루에. 한 시간 걷는 거 좋고, 걷는 거 안 되면 자전거나 뭐 이렇게 수영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남편도 살고 나도 두 가지. 그리고 남편하고도 마주보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딸판 들고 전 산에 가서 집사람 관절 안 좋아서 올라갈 산 입구에서 50m 올라가서 50m 그 운동이 어때요? 거기에 이제 딸판 깔고 막걸리 한 잔 마시니까 너무 바쁘게 살아오니까. 사람 40대가 바쁘잖아요. 그래서 마주보기가 됐습니다. 네, 만약에 이걸 못 구하시면 이 책을 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제가 이 만든 말이에요. 아줌마 가꾸기 운동을 그 옛날 같으면 커피숍에 모여서 이 책을 읽고 서로 의견 나누고 그럴 텐데 지금 밀집 안 되잖아. 코로나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냐? 오늘이 답이다. 아름다운 줌마을을 가꾸자. 아, 줌마. 아름다운 줌마. 어머니께서 오늘 제가 하는 것처럼 애들도 줌을 하도 해가지고 이제 애들 줌하는 거 알 거예요. 그래서 학교별로 여기 지금 수곡 중 또 어디 학교별로 어머니들끼리 이렇게 아줌마를 가꾸세요. 이번 주는 1장을 읽고 서로 의견 나눠보자. 2장 읽고 우리 집에서는 이랬다. 우리 애들하고 이제 3장 읽고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 아침에 수다 괜찮죠? 네? 아침 다 해놓고 설거지 해놓고 이렇게 아침에 수다 떨기. 네. 아름다운 준말 어떨까요? 이 네. 어려우니까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학교별로 미원 아줌마, 수곡 아줌마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제안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이고 이거 크다. 오늘 같이 이렇게 했는데도 이 내가 힘들어하는 것 같다. 혹은 남편이 너무 미워진다. 그럴 때는 뭐 해야 돼? 전문 상담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제 이 생기부장 3년 하고 막 너가웃 돼가지고 전문 상담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지금 치매 4년 차인데 치매 첫 해에 어머니랑 막 싸웠어요. 여기 이 지붕에 빵꿀 어머니가 막 일부러 그런다는 느낌이 들어서 화가 나서 지팽이를 뺏어서 이 어머니 지팽이 입은 거 천장을 막 두드려서
저기 지붕에 빵꾸가 네 군데나 나 있어요. 그때 아 이건 내가 내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구나. 그래서 바로 신경정신과 상담을 받고 집사람도 상담받았어요. 한 1년가량. 네. 그래서 다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신경정신과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쉬쉬하지 필요 없습니다. 네. 보험 못 든다? 아, 이거 아니에요. 다 보험 다 들었어요. 치매보험도 다 들었습니다. 네, 전문가의 도움받기를 두려워 말자. 오늘 그렇죠? 네. 그럼 오늘 선생님들 제가 네 가지 기술을 말씀드렸죠. 그 칭찬의 기술. 칭찬의 기준은 어디 있다? 내 아이 과거. 야단치는 기술 시작. 네가 공부하면 내 마음이 내 마음이 그 다음에 오늘 공부 완전 학습이다. 그죠? 다 외워졌네. 세 번째 공감하는 거. 공감하는 거. 아빠 세상에서 우리한테 제일 짜증 나. 그러면 어떻게? 에고 시작. 에고 오늘 삐딱내미가 담탱이 때문에 정말 짜증나. 오늘 뭐 강의 정말 잘 됐네. 부부간의 소통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 이렇게 그러면 제가 이걸 깨닫고서 우리 애들 사춘기 때 수첩을 갖고 다니면서 발을 정자로 썼어요. 하루에 내가 칭찬한 거, 야단친 거, 공감한 거 이 세 가지 너를 발을 정자로 표시했어요. 습관이 돼야 되거든요. 오늘 수업은 오늘로 끝이 아니에요. 선생님들이나 어머니께서 이제 수첩에다 적으셔. 수첩 갖고 다니다가 그래서 오늘 내가 우리 애 칭찬 몇 번 했나 하나 둘 야단 제대로 어떻게 했나 공감 몇 번 했나 이렇게 기록을 해보세요. 아. 네. 그렇게 해야 변해. 그러면 진짜 제가 봤어. 39명 고2 때 39명 중에 38등 하던 애가 지금 연세대 컴퓨터공학과 석박사 과정 다니죠. 통합 과정 다니죠. 기적을 났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적냐? 제가 이걸 17번 하루에 17번까지 성공을 했어요. 근데 20번은 도저히 성공을 한 번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17번 하고서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가 변해서. 응? 아이가 변해서 잘 따라오니까. 습관이 된 거예요. 이제는 굳이 기록을 안 해도 돼. 17번까지 하고 나니까 늘 이제 막 그런 거야. 애가 화가 흥분해 있으면 공감해 주고 또 칭찬 예리하게 칭찬. 우리 애가 지금 애들이 대학원 다니거든요. 대학원 다니는 딸이 아빠는 파일럿이야. 무슨 우리가 무슨 말만 하면 비행기 태우죠. 이 말을 듣고 살잖아요. 그죠? 달인이 된 거야. 생활의 달인. 선생님들께서도 어머니께서도 발을 정자로 써서 17번까지 되면 더 이상 안 쓰셔도 된다. 그래서 저는 엄마 아빠가 어떤 표정을 잘 줘야 돼? 응? 쩌는 표정이다. 그래서 오늘 연수는 이 개콘처럼 끝낼게요. 개콘에 이런 거 나오죠? 뭐뭐뭐뭐뭐 해서 어쩌고 구호하잖아. 우리도 네. 집에서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나도 17번 도전해서 내 가족의 혁신을, 내 가족의 혁명을, 내 가족의 행복을 가져와 볼까? 우리 학급에. 네. 쩌는 표정. 제가 이렇게 쩌는 표정 잘 질러서 우리 가족 행복하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개콘. 비대면 개콘이에요. 시작. 쩌는 표정 잘 질러서 우리 가족 행복하게. 네, 행복하시길.